안녕하세요. 경기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 그리고 가족 여러분, 학생 중심 경기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여러분의 꿈을 건강하게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 교육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국중학교의 교육제도와 생활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중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1학년 학생들에 한하여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란 교과학습은 물론 교과학습 외에도 학생이 참여형 수업을 직접 선택하여 듣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의 4개 영역에서 프로젝트나 토론, 실습 위주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방면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습과정과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자유학년제를 통한 학생의 활동과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각 영역별 활동은 담임선생님과 담당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 중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3학년 과정에서는 연계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계 자유학년제란 1학년의 자유학년제 수업과 연계하여 더 심화된 꿈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단, 연계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2학년 때부터는 지필평가가 실시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분명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폭력을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담임선생님이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난으로라도 다른 친구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성적인 장난과 말로 괴롭히면 가해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를 당하거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위클래스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곳입니다. 게임 중독, 진로 문제, 개인 성격 탐구 및 문제, 학교폭력 등 문제가 발생했거나 고민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말고 방문해 주세요. 위클래스 선생님께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플 때 도움을 주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중학교에 입학하면 알아야 할 교육제도, 그리고 학교생활 중 어려움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의 중학교에서 꿈을 찾아 펼칠 수 있기를 경기도 교육청이 응원하겠습니다.